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이른 새벽 미명에 주의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선한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나라와 그 뜻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채우시사 합당한 것 간구하게 하시고 오늘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적 은혜 속에 잠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환난받고 공고함받는 주의 종들이 주의 선택한 장소에 모여 예배드릴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필요하는 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감싸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싸우니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는 그 빛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7편에서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만 보십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 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본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기도라고 표제에 나와 있는데요. 이 시편 17편은 다윗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곤고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 내 호소를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들으소서. 1절에 들으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의하소서 그랬습니다. 뭐에?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해 주세요. 하나님보다 주의하라는 게 아니라 살펴주세요 라고 하는, 내가 지금 울부짖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주세요. 왜냐하면 울부짖음은 다분히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자기의 그 개인적인 감정을 갖다가 분출하면서 기도할 때 사리 분별하지 못하고 우선 감정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있는데 그런 그 바르지 못한 기도를 주께서 살펴서 응답해달라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1절 하반절을 보면은 기울이소서 그랬습니다. 기울이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귀를 기울러 주세요. 들어주세요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숨소리까지도 다 들으시는데 기도하는 자 편에서 봤을 때는 긴급하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살펴주세요. 2절이 그랬습니다. 2절 살펴주세요. 무엇을? 공평함을. 주의 눈으로 나를 판단하시고 그것이 공평한지를 기울여주세요. 살펴주세요. 라고 하는 뜻이죠. 또 다음에 보면은 여기 나타내 주세요. 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하는 기도를 주께서 다 귀한 사랑으로 나타내 주셔서. 7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 주세요. 내가 드린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 기도의 사실을 결과로 드러내 주세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나타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구원해 달라. 13절에 보면 그랬죠. 여호와에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길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악인들이 나를 찾고 애체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우겨싸고 있는데 그곳에서 구원해 주세요. 다윗은 사울왕을 통해서 또한 그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을 때 그 착고에 체인 것과 같았죠. 자유를 잃어버린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구원해달라 헤쳐나오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블레셋에 있었을 때도 그가 블레셋 도망가죠. 거기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러니 사망의 올무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를 그런 현장에서 이끌어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절에 보면 벗어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똑같은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원수들의 손에서 구절에 보면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그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 간구죠. 다윗은 이런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모든 위험 지경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 17편만 아니라 18편에도 동일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 주의 사역을 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나의 호소를 들어주세요. 내가 부르짖는 그 일에 주의해 주세요. 내가 지금 긴급하게 기도해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요. 내가 지금 바로 기도하는 것인지 잘 살펴주세요. 공평함으로 살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주 앞에 하는 그 모든 일을 드러내도록 내가 기도한 그 모든 일을 드러내도록 나타내 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의 기도를 여러분과 제 모두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고 또 다윗과 같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합당하게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맺어지도록 은혜 주시고 그 결과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